여기 우리 세서 쪽 왼쪽으로 오셔서 넓게 앉으세요. 네. 아니 아니 아버지 안 가셔도 돼요. 거기 왼쪽으로 좀 오세요. 넓게 앉으세요. 아, 나 이거 구라청 진짜 정말. 진짜 나 퇴사하기 전에 진짜 기상청 직원 한 명만 태어난 진짜 그냥 바지가 똥꼬에 낄 때까지 죽고 신분을 못 맞췄냐.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8개를 잡아놨는데 한 개도 못 가게 생겼네. 자, 출발할게요. 방금 양팔 벌려서 뒤에 있는 손잡이 꼭 잡으시고요. 오랜 도중에 옆이나 뒤만 안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 너네 초등학생 아니야? 초등이지? 야, 몇 시인데 아직도 돌아댕겨. 빨리 집에 가서 씻고 트니버스 봐야지. 여기 우리 안경 쓴 사장님 두 분 안녕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애들이 타는 놀이기구인데 어르신들이 타는 노가다예요. 일단 처음 시작은 좀 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좀 부드럽게 우리 초딩도 있고 아버님,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지금 팔이 뒤로 꺾이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앉으시면 어깨 탈골해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 예, 그렇게 앉으시면 어깨 아프세요. 어깨 빠져요. 예, 예, 예. 등받이에 등을 딱 대세요. 내려드릴까요? 예, 예, 예. 내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네. 저 반대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저한테.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그 옆에 돌아가는 나비 타세요. 아니, 저 아줌마 왜 내리세요? 아줌님. 너네 엄마 아니야? 야, 지금 딸들 버리고 도망가신 거예요? 아니, 여기 기껏 자리도 넓은데 어머니 내려가서 왜 그 커플 자리를 뺏어요? 이거 엄마가 타자 그랬어? 니들이 타자 그랬어? 니들이 타자 그랬지? 그 불효야, 불효. 다컵도 그냥 둘이 타면 되지. 엄마를 왜 태워가지고 그냥 내일 다 얻어먹기 싫으냐? 엄마 이거 타고 나면 내일 팔이 위로 안 올라간단 말이야. 둘이 쌍둥이? 야, 아저씨가 여기서 봤던 쌍둥이 중에 제일 이쁘다. 몇 살이에요 우리 쌍둥이? 어? 17살. 정말 이쁘네. 어, 왜 아저씨들이 옷 팔뚝에 이렇게 그림이 많은 미대생인가? 어? 진짜 둘 다 딴 거 마음에 안 드는데 겨드랑이 깔끔한 거 하나 마음에 드네. 진짜 딴 거 없어요. 그냥 겨드랑이만 깔끔하면 최고지 그냥. 거기 두 아가씨 몇 살이에요? 25살. 둘 다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돌고 가는 여자들이 와 이거 한국같이 보이냐고. 아니, 남자가 있어야 좀 소개시켜주세요. 남자라고 여기 아버님, 아들, 초딩, 커플.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세총각은 친구세요? 몇 살이에요? 29, 4살 차이 딱 좋네. 정합다 보다 4살 차이. 우리 아가씨들 조금만 있어요. 부킹 시켜드릴게요. 내 전문이지. 자, 출발!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내렸으니까 방도를 조금만 높여서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나. 일단 우리 25 아가씨들 저 총각들하고 부킹 좀 시켜주고 시작해야지. 여기서 협상을 하죠. 걸어갈래요? 굴러갈래요? 뭔 소리야 이거. 누나, 네? 아이 중에 까마귀 있니?
빨리 얘기해요. 걸어갈래요? 굴러갈래요? 안 가? 알았어. 안 가면 또 내가 보내주면 되지. 뭐 까이고 전기세 조금만 쓰면 가겠지 뭐. 그렇지 아까 뭐 말자. 저기 오빠들 새 피스요. 내가 갔다 올게.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빨리 와.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옆에 아버님 모르는 총각 지금 니킹으로 때리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 아니 그 총각을 왜 때려요 아버지. 삐져가지고 등들어 앉았잖아요. 옆에 아버님이세요? 아 그러면 당신이 잡아줘야지. 아버지가 힘들어하는데 등을 돌려 올라와. 빨리 잡아줘요 아버지. 뭐예요 아버님, 빨리 아버지 잡아줘야지. 아니 그거 커플들끼리 다리 사이에 지금 이 사람이 손으로 잡아줘야지 아버지를. 그냥 우리 아버님은 몇 살이에요? 24? 23? 여자친구 있다고요? 야 반지 있으면 다행. 장난하냐? 야 우리 엄마 반지 8개인데 그럼 나 아빠 9명이야? 아 진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보통 여자들 같으면 저렇게 짧은 반바지에 저런 종아리 한발 신으면 안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마음씨가 없네. 아니 이쪽에 우리 안경 쓰신 분도 어머님이세요? 옆에 딸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너 그 조카야 너 혼자 타. 이모 힘들어가지고 지금 옆에 모르는 아가씨 지금 계속 겨드랑이 냄새 맡고 계신데. 저 진짜 웬만하면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맨 끝에 나이키 총각 바지 좀 내리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섹시하거든요? 이쪽에 우리 사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네. 우리 사장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고양시. 아 경기도 고양시요? 우리 사장님은 제가 살살 할게요. 약주 한잔 하셨죠? 그럼요. 우리 사장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 거 참이슬이 나쁜 거지. 아 열반들이 커플들이 다 이렇게 그렇지.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잡아주세요. 잠깐만 거기 깜냥피 아가씨 치마 아니에요? 아니 왜 자기 여자친구 치마 입혀서 이걸 펴요? 알아서 뭐 알아서 갈아줘 가려주세요. 난 몰라요. 남자친구가 사랑하면 가려줄 거고 안 사랑하고 안 잡아주겠죠. 아, 여기서 딱 사랑이 다 티나거든요. 안 사랑하시거든요. 어? 아니 왜 만질라다 말아요? 창피해서?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 무슨 사이예요? 써? ING? 아니 그럼 더 잘 잡아줘야죠. 여기서 잡아줘야 점 여기서 잡아줘야 점수를 따죠. 왜 창피해서 그래요? 야 불구구 할까요? 그래 진짜 그렇게 잡아주죠. 아 나 요즘을 다 왜 어? 아, 이게 택시야 왜 손을 흔들고 그래 이거. 아 좀 일로 빨리 좀 와봐요. 당신들 때문에 옆에 아버님 자꾸 아들 학대하고 있다고 해 지금. 내 둘 중에 하나 떨어질 때까지 튀긴다. 나와. 그렇지. 하얀색 좀 나오라고. 그냥 떨어지라고. 옆에 지금 빨간색 언니 머리 봐봐 지금 혼자 흔들리게 되고. 우와! 쭈쭈쭈쭈쭈쭈쭈쭈. 저 옆에 남자친구 아니에요? 좀 잡아줘요! 도와가시 좀 부킹 좀 빼게. 아이 독사같은 아가씨들 힘 드럽게 줬네 진짜. 저러니까 여자끼리 댕기지. 안 해. 아 전기세도 안 나와요. 아니 그런 아가씨들이 그렇게 힘이 좋아요. 어디든 잡아보고 좀 떨어지지 그냥. 아, 지금 저 아가씨 볼 때는 전기세가 얼마를 쓰냐죠? 아 짜증나. 콧구멍 닦지 말고요. 더러워 죽겠어. 자 잠깐만 쉴게요. 뭐 어차피 탈 사람이 지금 딸락 두 분 계십니다. 이용하실 분들이 20명 될 때까지는 계속 돌아가요. 오늘 예보가 비예보가 잡혀 있어가지고
평소 주말보다 손님이 지금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네, 평일처럼 태워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말에는 딱 3분 편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평일처럼 그냥 오늘은 하실 분들이 20명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아, 중간에 내리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손 드시고 조용히 뒤로 뛰어 내리시면 돼요. 별로 안 높아요. 진짜 제가 월드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저 밑에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월드에서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갈 데 없으신 분들. 아니 가족들은 제가 이해하거든요. 어른이라고. 아니 도대체 저 젊은 커피들이 왜 저기서 죽고 있는 거예요. 커피 하나 사갖고 와서 2시간 구경하다 쓰레기만 버리고 나 지금 이 CGV야? 거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둘이 같이 탄 거 아니야? 여기 이모까지 셋이 같이 탄 거예요? 그 옆에 아버님하고 아들은 모르는 사이죠? 이리 좀 오세요. 다 같이 가족 같아요. 아, 우리 29살 총각들이 소개팅 시켜주기 진짜 힘드네. 아, 저 아저씨도 힘이 너무 좋아져. 저 하얀 아저씨 저 팔통에 알바 그냥. 저런 아가씨들한테 술 먹고 힘이 붙으면 맞아주는 거예요. 팔뚝에 그림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굉장히. 저거 좀 어디서 오셨어요? 나 약탑 가서 놀아, 약탑 가서 그냥. 날도 우주 시간 되면 여기까지 왔어요. 약탑에서 그냥 술 먹어요, 그냥.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끝날 때까지 저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린다. 자,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조금 더 세게. 이때 팔의 힘을 그냥 빡! 그냥. 어? 지금 팔의 힘을 그냥 빡! 그냥. 어, 윗들이, 윗들이 너무 올라와서 윗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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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들이. 이번에 우리 쌍둥이. 누가 언니야? 몇 분? 1분. 아 진짜 쌍둥이 둘 다 이쁘다.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 썸타는 아저씨 언니 집 잘 챙겨줘요. 여기서 잘 챙겨줘야지 내일 섬이 오늘 더 살리는 거예요. 왜 그래? 이야 이 아저씨가 잡아들었는데 이야 아니 괜찮아요 그냥 잡아. 그 옆에 두 분은 커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사이에요? 아는 동생이요?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아는 동생이라고요? 그걸 저놈을 믿으라고요 지금? 진짜 아는 동생인가봐요. 오빠가 저 아가씨 누가 안 쳐다봐요 지금. 얼마나 싫었으면 쳐다도 안 봐. 아니 그리고는 같이 놀이동산을 오지를 마시든가. 그 끝에 깜장색 두 분은 커플이죠? 친구예요? 아, 나 이 사람들이 장난이야 진짜. 좀 잡아줘요. 하나 저 하얀색 결박도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네 진짜. 근데 저 하얀 아가씨 저거 그냥 아주 이걸. 아니 왜 거기 가서 빨간색 모르는 아가씨하고 또 친한 척을 하고. 지금 당신들 때문에 빨간색 울부짖잖아 지금. 어, 미안해 빨간색. 그 옆에 남자친구죠? 모자 쓰고 좀 잡아줘 이 나쁜 놈아. 지금 여자친구 코코코 벌렁벌렁 대고 난리 났다고. 지금부터 살겠다고 끝까지 등돌아져 있는 거 봐 저거. 아주 당신 여자친구도 떨어지면 저 29살한테 보낼 거예요. 이래도 안 잡아줘? 이래? 아 저 제발 한 번만 잡아줘. 니들 때문에 우리 아버님 지금 말뚝박기 하고 계신다고. 아니 아버님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왜요? 우리 이모 거기 왜요?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하지 말래요. 야, 바리케이. 네.
너도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래. 해야 이거? 이거 이거 봐드릴게. 아이고, 나이 29에 남자 셋이 원조하는데 9시간이네, 9시간. 아, 좀 여기 세게 튀겨야 되는데, 여기 또 세게 튀기면 옆에 우리 사장님 허리 다치실까봐 그냥. 아, 미쳐버리겠네, 그냥. 우리 사장님, 죄송한데 그러지 마시고, 요 밑으로, 여기 아버님 옆으로 오시겠어요? 예. 잠깐만 거기에서 이 총각들 좀 죽여버리겠어요. 네네네, 이리 와. 내가 아버님 때문에 살살했다고, 이리 와. 아버님 때문에, 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세게 그냥 남자 셋이서 이 시간에 이걸 왜 타냥 술을 먹지. 야 쌍둥아 밀지마 거기 자리 없어. 아이 기다려봐 아저씨가 만들어줄게. 가자 가자. 왼쪽으로 가자 쌍둥이 왼쪽으로 가. 들어가 간다 쌍둥이가 간다 왼쪽으로 간다 계속해서 간다. 됐지? 고기 넓잖아, 고기 넓게 안 돼, 딱 봐. 우리 쌍둥이들은 어디서 왔어? 어? 어디? 삼산동? 아, 인천 삼산동. 이거 안 타봤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원래 17살 애들은 되게 잘 타는데, 처음 타? 아, 이거 처음 타? 지금 생긴 지가 올해는 딱 28년 됐는데. 이거 처음 타는구나 우리 쌍둥이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타다 죽은 사람 8명밖에 없어. 자, 더운데 고생들 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아우 저 아저씨 옆에 썸녀 좀 봐봐요. 지금 포기하고 눈 감고 있어. 지금 치마니 좀 보라고요. 지금 힘들어서 지금 눈 감고 계신다고요. 지금 얼굴 표정이 지금 아 내가 이걸 왜 탔을까 돈 주고. 그제 맞죠? 흘리는 거거든요. 저기 우리 빨간색하고 남자친구도 저 밑으로 좀 내려가야 돼. 저 25 어떻게 쓰지? 어? 거기 있을 거야? 어? 이거 뭐라고 이거 커피도 빨간색 힘들어가지고 꾹 벌렁벌렁 되지 말고. 야 여자친구 같이 되는 거야 나쁜 놈아. 시사부 지원자가 아니 갑자기. 역시 아버님 열린이 있으셔서 딱 야 바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와 진짜 아가씨들 힘 드럽게 좋네. 아 저쪽에 아버님이 피난을 안 가셨네. 아버지 고맙으세요. 목이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 옆에 지금 봐봐요. 저 초딩들 지금 다 운동이 찍혔어요. 아버지 옆에 지금 이모님이 째려보고 계세요. 아니 여기 또 아버지 때문에 안 되겠네. 야 우리 형광색 아저씨. 야 다리 하나도 여자친구를 꼭쩍 못하게 하는 저 카리스마. 아니 인상 보면 진짜 되게 형광색 같은 거 전혀 안 입으실 것 같은데. 자 더운데 타느냐고 수고들해서. 거기 우리 커플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빨간색하고 모자 오래됐지? 1년 됐지? 2년? 그치? 그러니까 절로 옮기니까 남자친구 너 버리고 도망가자. 야 남자친구가 요즘 보기 드문 쓰레기.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지 혼자 도망가. 잡아줘 빨리 마지막에. 잡아 빨리 잡아줘. 야 여자가 잡아주고 있다. 영식아 미안해. 나 사실 너보다 힘이 없어. 영식아 나 뚜껑 열린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더운데 고생들 했습니다. 내리실 때 앉아있다가 문이 열리면 천천히 반대쪽이에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